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윤종 위원님. 법조계가 지금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너무 사건 사고로 많이 이렇게 번져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지껏 손 안 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선출되지 않는 권력 중에 예. 그나마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좀 신뢰를 받았던 게 사법부입니다. 예. 사실 뭐 정치권 아마 국민들 여러분 잘 보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그동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해서 사법부 자체도 이제 사실은 됐고 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에 방문학자 두 번 갔다, 저도 일본 방문학자 갔습니다만, 가까우니까 가는 거예요. 일본 통역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갖다가 붙이면, 예.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아, 정말 대통령이 장하실장 챙기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장하실장이 이번에 예. 최근에 은퇴하면서, 학교 은퇴하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 총, 실장이 중국통이다. 그랬더니, 온라인에서도 시끌시끌 합니다.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 영어 잘하면 미국 통이냐, 내 친구 중국말 잘한다, 중국에서 일했다, 주중대사 시켜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경제했다가 외교했다가 뭐 중국어로 책 내면 다 중국 통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현대민이 한번 그 해명을 한번 네, 뭐 중국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프레임이 네. 대사를 받는 게 그의 전문가 쉽게 얘기하면 외교관이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사실 우리 주중대사가 예전에 뭐 유희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권영세 이런 분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많이 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 보복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장하성 실장이 정치실장을 할 때 사드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열심히 대책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좀 무게가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예.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네. 뭐 책을 냈다고 해서 중국 정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보기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